오늘은 좀 뭔가 시청자분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영상으로 남길 만한 것들을 알려줄게요. 지금 시청자분 정배님이 질문하시는 게 무릎 청바지 늘어나는 거 관리하는 법좀 알려주세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. 잠깐만 기다려요. 청바지 가지고 올게요. 지금 입고 있는 자켓은 마르지엘라 셔츠예요, 셔츠. 바지도? 짜잔, 마르지엘라입니다. 아무튼 여러분 그냥 청바지 진짜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이렇게 무릎이 많이 튀어나오면은 이건 그나마 좀 덜하긴 한데 진짜 싸구려 바지들 있잖아요. 엄청 스판기 많고 싸구려 바지들은 입으면은 무릎이 막 이렇게 발사되는 바지들이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무릎 발사되는 거를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리고, 이건 제가 전문적으로 나중에 한번 브이로그 영상으로 빼가지고 제대로 만들게요. 오늘은 좀 이렇게 그냥 생방송 스트리밍 하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그런 점들을 해결해드리는. 일단 어떻게 하면 되냐면, 일단 1번. 청바지가 안 늘어나려면 가장 그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돼. 정배야, 너가 무릎을 꿇지, 그러니까 쭈그려 앉으면 안 앉으면 돼. 그러니까 무릎이 왜 늘어나냐면 이렇게 쭈그려 앉으면서 여기 무릎 쪽이 늘어나가 이렇게 여기 힘을 받아서 늘어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아예 무릎 발사가 너무너무 싫고 진짜 이런 거 극혐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바지를 입을 때 이런 식으로 다리를 안 구부려서 입으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최대한 펴야겠죠? 많이 구부려야 이 정도?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일반 행동이라던가 이런 게 제약이 있으니까 좀그 다음으로 해결법을 알려드리자면, 여러분 분무기 있습니까? 분무기? 분무기 있으면은 분무기 가지고 여기다가 뿌려요. 있잖아요. 늘어난 부분에 물을 뿌려줘요. 샥샥샥 뿌려준 다음에, 여러분 혹시 집에 다리미 있는 분 있어요? 다리미 있는 분이라면은 여기다가 물 뿌려준 데다가 다리미로 눌러. 그러면은 이렇게 늘어난 게 줄어들어요. 근데 이거는 일시적인 거라서 입으면은 또 무릎이 발사가 돼요. 근데 뭐 이거 이렇게라도 하면은 좀 그래도 무릎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정리되는 게 있으니까 도움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이거는 진짜 무릎이 안 늘어나는 방법인데 그렇게 많이 추천은 안 해.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심지라고 있어요. 심지. 심지라고 있는데 심지가 뭐냐면 실크 심지라고 옷 원단에 붙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. 심지. 실크 심지. 이거를 청바지 무릎에다가 붙이면 안 늘어나요. 이런 얇은 심지를 붙이면 안 늘어나는데 이거 보이죠, 여러분? 실크 심지로 청바지 덮대막이. 이런 걸 하면은 이렇게 뭐 원단 같은 거 수선할 때도 괜찮고 무릎 늘어나는 거를 발사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단점 중에 하나가 원단이 두꺼워지고 또 착용감이 불편해져요. 왜냐면은 옷 이렇게 무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? 여러분들 관절이 움직이면서 그 원단이 부족한 부분 사이즈를 보완해주는 거잖아요. 근데 이런 식으로 심지를 붙여버리고 안 늘어나게 해버리면은 강제적으로 여러분이 착용할 때 불편해. 착용감이 불편해가지고 이런 심지 같은 거는 강추는 아닌데 진짜 난 미칠 것 같아요. 무릎이 늘어나는 게 너무 싫어요. 미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정안 되면 이거라도 붙여요. 근데 아마 좀 착용감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그 뭐랄까 불편해질 거야. 그리고 실크 심지 붙인데도 원단이 좀 이렇게 빳빳하게 힘이 받아서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부자연스러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정도 고려하시고 해결하시면 되고요. 근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분무기로 물 뿌린 다음에 뭐 다리미로 뜨거운 다리미로 누르거나 다리미가 없다면 하나 꿀팁을 또 알려드릴게요. 다리미가 없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구루핏 쿠폰카드 있어요. 아, 방송합니다. 이렇게 분무기로 물 뿌린 다음에 이건 꿀팁이에요, 여러분. 리얼 꿀팁. 자취하는 분들은 분무기가 많이 없을 수 있단 말이야. 이런 드라이기 있잖아요. 이거를 뜨거운 바람으로 쏘요. 이렇게 뜨거운 바람으로 열을 쏜 다음에 눌러줘요. 이런 식으로. 이렇게 이게 판이라고 하면 이런 판에다가 팔꿈치를 막 눌러.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다리미가 없는 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거든. 그래서 요 정도로 무릎 늘어난 거를 해결하시면 됩니다. 아무튼 1번 질문 해결. 드라이기로도 돼요. 근데 드라이기로도 되긴 하는데 좀더 확실한 효과는 다리미에 있어요.